더샵 판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40강을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판례를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103강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시험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법지, 관법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법지는 임의 규정이라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 폐지 특약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건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건데, 그래서 처분이란 법이 없는 사유들이죠. 매매나 증여, 공매, 강제경매 법이 없습니다. 366조는 임의경매죠. 법이 없어요. 기타 등등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하는데, 환지나 환매는 안 된다고 따라해 옵니다. 다 환자. 이것까지 인정하면 아주 환정합니다. 환매 X, 환지 X. 자, 그럼 첫 번째. 갑 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만 일단 매매합니다. 그럼 토지는 갑 토지인데, 등기하면 을 건물이 되죠. 자, 그럼 갑과 을은 건물 매매 계약만 체결했죠. 따라서 토지는 갑소유지만 을건물은 갑토지 상유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이가 왼수가 돼요. 그래서 갑이 내 땅에서 건물 철거 청구합니다. 이때 법에서 관법지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갑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습니다. 100억이나 받았죠. 그래 놓고 을 철거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혹시 할까봐 법에서 지상권으로 지켜줍니다. 공식대로 자 매매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 갑과 을이 건물 매매할 때 을 건물을 위해서 갑 토지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을 건물은 갑 토지 사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굳이 관법지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폐지 특약 유효죠? 이런 폐지 특약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제 토지만 팝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하면 을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그럼 돈을 아주 적게 주고 샀겠죠? 갑 건물 철거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을은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돈을 적게 주고 샀어요.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래서 법에서 관법지로 지켜줍니다. 또 공식,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인정해줍니다. 근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자, 토지 매매할 때 갑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해보세요. 그럼 건물 철거 약정하면 갑은 나대지로 토지를 팔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돈 많이 줬을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철거해야 됩니다. 이때는 법에서 도와줘서 안 되게 되죠. 이렇게 폐지 특약 다 유효입니다. 이런 파랑색 폐지 특약 없을 때 관법지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더샵 판례집 10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4번에서 박스에 있는 3번과 4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자, 건물만 양도, 매도, 매매하면서 양수인과 그다음 가로쳐봐요.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 가로쳐요.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양수인 매수인은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대지 사용권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 없죠.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4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그 당사자가 가로쳐봐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 가로칩니다. 합의한 경우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다 권법 집회제 특약 유효로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둘다 맞았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24회 때 질문 하나 확인합니다.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죠? 배제 특약 유효가 됩니다. 맞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법지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법지를 더 심화학습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